네, LG전자가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 최신 전략 스마트폰 GA5를 출시했습니다. 버라이즌과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 북미 시장 주요 이동통신사는 물론 전자제품 유통 채널을 통해 얼라폰으로도 출시됩니다. LG전자는 GA5가 후면 카메라 모듈부 돌출이 전혀 없고 지문인식 센서도 더욱 부드럽게 처리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일체감이 돋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어폰이나 음원 종류에 상관없이 사운드의 입체감을 강화해주는 DTS-X 기술이 외부 스피커에도 적용돼 고품격 스테레오 사운드를 이어폰과 스피커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면에 탑재된 Z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과 사진을 찍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Z 카메라는 인물과 배경만을 구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물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교하게 계산했고 화면 흐림 정도를 256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 크기는 1.22 마이크로미터로 V40 신큐보다 약 10% 커져 더욱 깨끗한 사진을 구현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적용된 정맥 인식 기능은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비추기만 하면 손바닥 안에 정맥을 위치, 모양, 굵기 등으로 분석해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TOF 센서와 적외선 조명의 조합으로 어둡고 밝은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얼굴을 구분합니다. Z 카메라는 화면을 만지지 않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여 미리 지정한 앱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사 표준 규격인 일명 밀스펙에서 낙하, 고온, 저온, 고습, 진동 등 14개 항목을 통과할 정도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췄습니다.